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된장 소스 덮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소이빈 페이스트, 된장이에요. 이건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 있고요. 그라운드 포크, 갈은 돼지고기 한 줌 정도 있고요. 이건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파프리카 피망이에요. 파프리카와 피망 섞어 놓은 거, 프로즌 레드벨 페퍼, 그린벨 페퍼 있고요. 투어니언, 양파 2개, 하프웨시어니언, 대파 반대 있으면 되고요. 온 화이트슈거, 설탕,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 채소부터 썰어볼게요. 얼려두었던 파프리카는 이렇게 손으로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다 부서져요. 그리고 한 줌. 이건 풋고추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냉동시켜야겠고요. 양파. 양파는 하프 반 자르시고요. 0.5cm 간격으로 칼집 내주시고요. 0.5cm 스코어 돌려서 찹스 다져주세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0.5cm 0.5cm 스코어 돌려서 찹스 이렇게 양파 두 개는 다 썰었습니다. 자, 양파는 원 웨시 어니언 대파 한 대는 하프 반 가르시고요. 잎사귀 부분도 반 가르시고요. 이렇게 돌려서 찹스 꾹꾹꾹 이렇게 하면 겨울철에 몸에 좋은 양파, 대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3미닛 대지 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 씨유예요. 포도 씨유 1, 2, 3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트 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원미니 대주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썰어놓은 어니언 양파 넣어주시고요. 파프리카는 빼놓으시고요.
stir fry 10 minutes 10분 정도 볶아주세요. 자, 10 minutes is best. 10분이 지났습니다. 양파를 볶으실 때는 계속 젓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밑바닥에 안 보이게 살짝 깔아 놓으신 다음 이렇게 보시고 살짝 색깔이 나면 한번 저어 주시고요. 또 다 저었으면 다시 한번 밑바닥이 안 보이도록 얇게 깔아주세요. 안 그러면 양파가 타니까요. 이렇게 해서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밑면을 확인해 보시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또 한번 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10분 볶은 거예요. 자, 다 볶았으면 여기에 아까 썰어놓은 대파, 레이션이언, 파프리카, 레드벨 페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갈아 놓은 그라운드 포크 돼지고기 같이 넣어주시고요. 다 섞어서 고기가 하얗게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한 2분, 2분 정도 볶아주세요. 2미니 대즈 패스트 2분이 지났습니다. 고기가 하얗게 잘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건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 1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화이트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도 1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소이빈 페이스트, 된장이에요. 이건 젤의 된장이에요.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스타프라이 1 미닛, 1분 정도 볶아주세요. 1 미닛 해즈 페이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된장이 맛있게 잘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런 쿨워를 찬물이에요. 찬물 200ml를 200ml 컵이에요. 한 컵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저어보시고요. 두 컵 넣어야 돼요. 2컵 넣어주시고요. 보일 10minute 10분간 끓여주세요. 10minute 해즈 패스트 10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저어주시고요. 다 됐습니다. 턴 오프 불 끄시고요. 간을 보시고요. 간 보는 걸 까먹었네. 와우, 정말 맛있어요. 이제 밥을 푸겠습니다. 이렇게 밥을 푸시고요. 이렇게 오늘 병아리 콩밥이에요. 카무트랑 병아리 콩밥 섞은 거예요. 믹스 이렇게 펴주시고요. 이렇게 알맞게 먹을 만큼 한 국자 위에 밥 얹어 주시고요. 나중에 더 먹어도 돼요. 이건 그린 어니언 쪽파예요.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쪽파. 이렇게 위에 살짝만 뿌려주세요. 된장 소스 덮밥 다 됐습니다. 소이빈 페이스트 라이스볼 is ready.